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소개 릴레이로 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방송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종목 소개에 앞서서 한규성 대표님의 지난주 탑픽 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탑픽 종목 지난주에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이랑 이런 거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저번 주 이제 탑픽을 좀 소개를 해드렸던 MDS 테크입니다. MDS 테크가 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네.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리튬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어저께는 이제 또 아바타2 관련주로서 또 부각이 되면서 MDS 테크가 또 큰 폭의 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에 대한 부분은 매수가를 6,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었고요. 그리고 목표가 어저께 이제 7,000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8,100원 이상을 또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MDS 테크는 지금 이제 차익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밑에 하방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또 가져가 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MDS 테크 수익 실현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도 어떠한 종목이 나올지 10가지 종목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한규성 대표의 종목입니다. CJ CGV를 시작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조강 ILI, SKT&D, 나이스 정보통신 이렇게 5가지고요.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고려 아연, 에이스테크, GS 리테일, 성광밴드, 코스맥스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공개됐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규성 대표님부터 첫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CJ CGV 들고 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CJ CGV 뭐 익숙한 뭐 기업이다라고도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화관에 대한 부분을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영화관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매출이 정말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드 코로나가 풀리고 딱 그리고 또 이제 CJ CGV가 중국 쪽에서 이제 한 3위 정도의 랭크를 하고 있는 극장입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풀리게 되면서 자, 어저께 아바타2에 대한 예매가 또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약 하루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예매율을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적자 폭에 대한 부분이 또 대폭 축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틀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지금 하방에서 자, 14,000원 구간 자리 이 자리를 좀 지지를 하고요. 위쪽으로의 우상향이 좀 짙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올 겨울 지금 크리스마스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아바타2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가족과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극장가에 대한 흥행 성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럼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원 밑에 하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 접근해 보셔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CJ, CGV, 아바타를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성수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영화 보세요? 아, 영화? 네. 네. 크리스마스 때 일단 네. 결혼식이 있어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CJ, CGV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고려아연 살펴볼 텐데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렸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3분기 실적이 쇼크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2분기 때 사실은 재료 가격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때 산 비싼 재료를 가지고 3분기 때 판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는데 저는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로 기존에 한 3,000억이
3천억 이상 정도 했는데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4분기 때는 다시 2천억대 이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연간 아연 판매량 자체가 조금 줄고 매출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실적이 계속 안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연간 아연 판매량 가이던스가 올해가 한 65만 톤 정도였거든요. 근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호주 쪽에서는 또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매출 쪽은 사실은 뭐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KGM이랑 이제 동박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면 수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때 기존의 캐시카우도 잘 나오고 있고 새로운 사업 쪽에서도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아예 주가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주가 언제 되고 양산이 언제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을 할 거다 라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스틸 인베스트먼트인데 창투사이잖아요. 창투사들 네, 좀 좋게 봐도 될까요? 네, 이제 네. 스틸 인베스트먼트 좀 이걸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지 될 것 네. 같아요. 어저께 이제 휴맥스 홀딩스 네. 또 굉장히 또 강한 급등이 또 나타나 맞아요. 주었잖아요. 네. 네, 일단 네이버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한 1,600억 원 정도 가량의 또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홀딩스와 휴맥스 그리고 휴맥스의 자회사인 휴맥스 모빌리티가 1,600억 원 정도의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서 휴맥스의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1,600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수치의 가격대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맥스 모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좀 살펴보시면 휴맥스가 51%로 이제 최대 주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창투사로 이제 또 보시면 되시겠지만 이 휴맥스 모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42%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휴맥스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또 간접적인 이익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또 굉장히 또 크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휴맥스 홀딩스에 대한 강세와 휴맥스에 대한 강세 그리고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또 부대장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 선에서는 무리가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큰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틱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휴맥스와 함께 지수 연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한번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에이스테크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에이스테크 제가 종목을 고를 때는 사실은 주가가 5,000원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G 장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대부분 장비 관련주들을 볼 때 거의 네트워크 장비 쪽은 미국 쪽만 거의 대부분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인도 네. 이슈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4G일 때 삼성전자가 그 1위 사업자가 인도 1위 사업자가 지오 네트워크거든요. 여기에 지오인데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를 단독 수주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도가 이제 5G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오 가입자가 4G를 할 때가 뭐 7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가 1억 명 정도였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 4억 명 4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 모두 직접 벤더사로 삼성전자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같이 뭐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내년이 되다 보면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급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미국 쪽에서 사실은 버라이즌이 투자를 집행을 시작은 했지만 조금 지연이 많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는 근데 아마 내년이 되면 버라이즌 투자 재개 기대감도 조금 남아 있고 결론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도, 미국 양쪽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벤더사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DC 네트워크 이렇게 다이렉트로 통신사랑 직납 물량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 자체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5G 성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조강 ILI인데요. 어제 네이버 자회사의 모멘텀을 안고 좀 강세가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라인 게임즈 자체에 일단 시가총액에 대한 뭐 상
성장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1조 원 규모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제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강이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약 한 357억 정도를 조강 이제 ILI가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57억이라는 것을 투자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한 곳에서 이제 1조 원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간접적인 수혜를 조강이 좀 많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최근에 이 라인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방으로 좀 흘러내리는 이런 이격도가 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게 되면서 자, 큰 폭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며 이평선 위쪽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로 인해서 위쪽으로 있는 매물대들을 조금 뚫고 가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조금 우상향 하면서 계속 위쪽으로의 좀 전환할 수 있는 상승 패턴 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 시장이 좀 굳긴 했지만 앞으로 이 풀리는 관점으로 좀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ILI 라인 게임즈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IPO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내년에도 네.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그래도 IPO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들을 네이버랑 뭐 또 소프트뱅크사랑 같이 좀 조율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강 ILI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GS 리테일인데요. 네, 네 경기 방어주를 네, 들고 오셨어요. 네. 뭐 포트 상에는 하나는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최근에 네.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주가가 회복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들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의 두 가지를 다 걱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방어주는 사실은 뭐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상 매출액도 나쁘지 않습니다. 2조 8천억 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 회복률이 굉장히 빨라요. 한 559억 정도 예상되는데 작년에도 리테일 주들이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100%가 또 신장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 자체가 신장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신장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 뭐 버터 맥주나 이런 히트 아이템들이 네. 꾸준하게 편의점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호텔 쪽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에 사실은 앞에서도 저기 항공주들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항공주들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변을 보시면 호텔에서 행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밀려있던 행사들이 올해부터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텔 쪽 행사에 대한 뭐 신장률, 그다음에 투숙률 자체가 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까지 투자 포인트 삶아봤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이 되셨을 텐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SKT&D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SKD&D입니다. 일단 SKD&D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쇼핑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쿠팡, 로켓 배송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어서 네이버 쇼핑이 좀 라이브 쇼핑하고 뭐 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쇼핑 업계에서 좀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네이버 쇼핑에서의 가장 쿠팡과의 좀 이제 비교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로켓 배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거든요. 14일부터 진행되는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 즉 쿠팡과 똑같은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을 SKD&D가 좀 이제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배송, 그러니까 즉 로켓 배송 그리고 이제 도착 보장 배송 이것들을 지금 SKD&D가 맡아서 하게 되면서 자, 네이버 물류 풀필먼트에 대한 초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14일부터
이제부터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으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알려지자마자 좀 급등을 한 영향들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저점과 이제 쌍바닥을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일주일 뒤에 서비스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무리 없이 접근을 해서 좀 큰 폭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D&D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네. 성광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6,000원대까지 또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피팅 전문 업체입니다. 뭐 피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 천연가스 이슈는 항상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마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사실은 꾸준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수출하는 나라도 터미널을 증설을 해야 되고요. 수입하는 나라도 터미널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피팅이 말 그대로 밸브 중간에 이음새, 잠금새 이런 것들을 피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유럽에서 수입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예정된 게 18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4개인데 거의 네. 기존에 있던 만큼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천연가스 수출량의 60% 정도가 유럽향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15건 정도가 LNG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 승인이 된 것만 해도 29건입니다. 그다음에 승인 대기가 36건. 계획 발표가 21건, 이것만 다 합해도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럼 여기에 네. 들어가는 피팅에 대한 매출 상승분도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NG 터미널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중동, 해양 플랜트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따른 수혜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그리고 LNG 터미널에 대한 수혜가 글로벌적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광밴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애플페이 수혜주로도 조금 거론되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네. 내년 초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단말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말기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 자체, 그러니까 애플페이의 지금 대장주는 한국정보통신이거든요. 근데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이제 점유율이라든가 벤사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정보통신이 지금 약 한 4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의 절반인 나이스정보통신이 한 2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이 좀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조금은 주가가 좀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 일단 애플페이가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단말기부터 먼저 깔아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NFC 단말기가 현재 보급량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량 자체를 빠르게 늘려가기 위해서는 이 단말기에 대한 확대가 가장 크게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수혜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도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라든가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좀 저렴하고 무난한 가격대이나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2,6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벤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단말기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임대료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과 비교했을 때 지금 애플페이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 투자 포인트 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궁금한 게요. 나이스정보통신이 강하게 슈팅 나왔다가 윗골에 닿으면서 내려오잖아요. 네. 네,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주시면 네, 아, 나이스정보통신이요? 네. 네. 일단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26,500원 정도이시니까요. 네. 지금 구간대는 무난하지만 약 그래도 28,000원, 9,000원 정도 선까지는 네. 짧게 단기적인 수익을 좀 실현하는 형태로 네.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코스맥스. 화장품주.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을 전문가들이 네. 조금 사실은 조금 누르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화장품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그 매출을 조금 체크해 보시려면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광군제 있거든요. 광군제 화장품 매출 순위 상위를 보니까 탑 10에 한국이 없습니다. 네, 글로벌 브랜드가 한 8개 정도 있고요. 중국 네. 자체 브랜드가 2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너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로레알, 에스티로더, 람콩 같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은 여전히 뭐 이제 유럽 쪽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외적의 저가 쪽은 중국이 이제 대부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쪼그라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매출이 급신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그들은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중국 업체들에 대한 ODM도 들어올 것이고 네. 해외 업체들에 대한 ODM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는 저는 코스맥스가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또 미국 쪽이랑 유럽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향 주문은 줄어들었는데 아마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본향이랑 동남아향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커버리지가 되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총 이렇게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한규성 대표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CJ CGV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아바타2에 대한 수요랑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적인 전략으로 보았을 때 2만 원 하단, 그러니까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 자리를 좀 매수 지점으로 좀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지금 박스권에 있는 2만 3천 원 정도, 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흥행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한 기대감을 통해서 매물대가 좀 많이 공존하고 있는 2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0 원 구간 지금 많이 오른 만큼 한 번에 눌림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구간으로 잡아서 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길건우 대표님은요? 네, 저는 에이스테크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늘 가버리면 네. 저희가 잡는 포인트가 딱 5,000원대가 딱 좋았는데 네. 저는 살짝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6,000원, 5,000원대로 다시 가는 거는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래도 욕심을 조금 내려두시고 한 6,000원 초반대 진입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대신에 목표가는 저는 한 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일본에서 진짜 말 그대로 5G 네트워크 장비가 본격적으로 실적 자체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한 5,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까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그리고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